딴딴딴딴딴. 아, 넘길 수 있구나, 빠르게. 본관으로 돌아간 리시티아는 부모님을 도와 영지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몇해 후 부흥의 기미가 보이자 코델리아 가문의 자기를 반납하고 영지는 인근 제후에게 할당한 뒤 부모님과 함께 모습을 감추었다. 이후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가르그마크를 떠난 마누엘라는 전쟁 피해가 막대한 어느 마을에 학교를 열었다.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한편 빵 부울에도 힘썼다. 그녀는 한평생 독신을 관철하였으나 수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소란스럽고도 행복한 만년을 보냈다고 한다. 아유, 마누엘라! 독신이라니. 리나르트는 자기 계승권을 포기하고 영지를 떠나 가르그마크 대수원을 기거하며 문장학을 연구하거나 낚시를 하는 등 유유자적하였다. 그의 방에는 문장학 역사를 뒤흔들 만한 발견이 잠들어 있었으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나오는 일은 끝끝내 없었다. 카스파르는 전쟁에서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신생 아스테리아 제국의 군무경이 되었다. 군의 정권을 위임받아 때로는 폭주하면서도 곤란한 사태를 수없이 해결하였다. 전해지는 일화들이 거의 웃긴 소재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후 샤미아는 곧장 군에서 모습을 감추어 그 이후 행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동시대의 한 의적에 대한 소문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새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뱀만 불리는 자, 백성을 괴롭히는 자만을 노린 그 의적은 상당한 실력의 명사수였다고 한다. 휴베르트. 휴베르트는 황제 에델가르트의 신복으로서 그 생애를 그녀에게 전부 헌신하였다. 겉과 속이 모두 까만 그는 황제의 질세를 앞에서나 뒤에서나 뒷받침하였고 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지독히 두려워했으나 개의치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한다. 전쟁 직후 미테르 프랑크 가극단에 복귀한 도로티아는 가극단의 재영에 매진해야 하였다. 곧 가극단이 활기를 되찾게 되자 그녀는 다시 가이의 자리를 후배에게 맡기고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이후 문명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았다고 한다. 네. 페르니나트는 정식으로 에기르 공작기를 계승, 영내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에기르 공작용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서서히 부흥을 이루었다. 황제 에델가르트는 그 공적을 인정하여 그를 재상으로 발탁하였다. 이후 황제의 오른팔로서 제국의 번영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탈모어가 되었다. 고향 브리기트 제도로 돌아간 베트라는 조부의 왕위를 이어받은 뒤 포드라와 브리기트의 종속관계 해소를 선언하였다. 이후 포드라, 다그다와 우호적인 교류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평화를 유지하며 변형을 누린 브리기트를 그녀와 그 자손들이 긴 세월에 걸쳐 수호하였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발리 백작위를 계승한 베르나데타는 영지에 틀어박혀 결코 국정에는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긋하게 자치령만 통치하는 그 자세는 이후 당주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오소리 발리라는 별명을 남기게 되었다. 영원한 히키코모리. 에미아 구기처 에델가르트는 격전을 치는 끝에 사람의 위에 선 신격 존재를 쓰러뜨렸다. 그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선조의 힘을 잃게 된 스승을 에델가르트는 자신의 반려로 맞이하여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황제와 그 반려는 함께 포드라의 진실된 평화를 찾아주고자 어둠에서 꿈틀대는 자와 싸웠다. 또한 백성들이 자립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분제의 혁신을 비롯한 수많은 공적을 이루었다. 두 사람은 가끔 궁성을 빠져나와 미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나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속삭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단다. 딴딴딴딴. 스킵.
2회차는 할지 안 할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1회차 끝이 나네요.